꽈배기다. 추억의 맛이 있는 옛날 꽈배기 집을 발견한 찬 PD. 우와, 인테리어도 특이하네, 꽈배기 집이. 그런데 인테리어만큼이나 독특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손님들의 주문 방식. 안에 블루베리 하나랑요. 오늘 애플 시나몬 꽈배기 하나 주세요. 네. 아니, 꽈배기에 뭐 종류가 있어요? 네, 꽈배기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구수하고 쫄깃한 전통 간식의 대명사.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꽈배기는 이런 모습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꽈배기인가 케이크인가. 달콤한 크림과 각종 토핑을 얹은 16가지의 다양하고 화려한 비주얼의 이색 꽈배기들. 처음 보는 꽈배기네. 케이크 럭셔리한 디저트로 재탄생한 꽈배기를 맛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같기도 하고. 가장 먼저 때묻지 않은 솔직함으로 무장한 꼬마 손님에게 맛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바삭바삭하고 초콜릿이 있어서 더 달고 꽈배기는 빵이라서 더 몽글몽글해가지고 더 느낌이 좋아요. 원래 알던 꽈배기랑 다르게 기름이 좀 적고 먹었을 때 많이 부드러우면서 크림이랑 잘 어울려가지고 담백하고 좀 달달하면서 맛있는 것 같아요. 꽈배기의 변신은 무죄. 금손 사장님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여기는 다른 시장과는 다르게 그 미군 부대 앞 시장이라서 꽈배기 솔직히 좀 한국식이잖아요. 한국 간식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거를 약간 퓨전 느낌으로 디저트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꽈배기 위에 토핑을 올리기 시작했던 거죠. 밥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기름 샤워를 마치고 형형색색의 토핑 옷까지 입어주면 완성.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맛과 멋을 모두 잡았다는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케이크 꽈배기 너도 그렇다.